18이라는 국회의원이 동성애를 차별하는 그 조항을 직접적으로 담은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새누리당이겠지, 걔네는 원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알고 보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름도 저렇게 거룩한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이었습니다. 민주통합당은 도대체 뭐하는 당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민주고 왜 통합입니까? 동성애를 차별하는 것이 민주입니까? 동성애자를 배제하는 것이 통합입니까? 이름에 걸맞지 않은 국회의원이 있다면 당장 민주통합당은 그 국회의원을 제명하거나 탈당시켜야 할 것입니다. 민주통합당의 국회의원이 동성애를 처벌하는 것을 명문화한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민주통합당의 당직자나 민주통합당의 다른 국회의원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군용법 92조의 6항은 지난 3월에 개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그 법안을 도리어 더 개혁을 하겠다고 그렇게 나서고 있는 것이 민주통합당의 국회의원 민홍철입니다. 우리는 민홍철이라는 이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가 동성애자들 앞에서, 아니 민주시민들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사과할 때까지 우리는 그 이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이름을 저하고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민홍철! 민홍철! 예, 그 이름 우리 다 기억할 것입니다. 민홍철이라는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그는 똑똑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조항을 직접적으로 담은 법안을 생각을 한단 말입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입니다. 지금은 2013년도입니다. 물론 박근혜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 시대가 거꾸로 가는 것 같지만 2013년입니다. 2013년에 어떻게 이런 짓을 민주통합당의 국회의원 사람이 벌일 수가 있단 말입니까? 당장 법안 자체를 폐기하고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사과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이름을 끝까지 기억할 것이고 그 이름을 끝까지 기억해서 그가 정말 우리 앞에 사과할 때까지 그 이름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당장 폐기하기 바라고 민주통합당은 민홍철이라는 국회의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불편합니다.